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바의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가래가 조금 끼는데,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동부증권 본사, 강의실로 오시면 저를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메가 트렌드 잡아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간혹 가다가 아직까지도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테마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테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강연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테마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죠. 전기차가 2년 동안 올랐는데 그게 테마입니까? 아닙니다. 수소차가 지금 테마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5G가 테마로 보이세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산업화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잡아가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보고 우리가 테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테마는 뭐 대선주, 뭐 잠깐 올랐다 빠지는 것들을 테마라고 하는 거지 이걸 테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산업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고 그 종목군들을 찾아서 그 섹터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상황권부터 한번 가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증시가 0.4%, 니케이가 한0.06% 오늘 빠졌어요. 야,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는 행동 보면 더 빠지면 좋겠는데, 그죠? 환율이 1128원 96전을 기록을 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기조 조금씩 넘어서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현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뭐랄까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이런 금리적인 변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조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미국의 10년물하고 30년물이 지금 다 0.2%, 0.1% 정도 소폭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요거는 10년물, 30년물은 크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죠? 꾸준히 지금 제롬 파월 시대가 되고 금리 인상을 해왔고 그두 번째 악재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거.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도 결국엔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확률이 얼마? 2.7%예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이다, 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악재 자체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의 이 외국인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 유입, 이 자체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엔 저가에서의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 유입 자체가 매수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키를 조금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달려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실적 시즌 돌입, 전기전자가 뭔지 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국 증시 자체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체를 보자고.
결국에는 2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해올 건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에서 실적이 과연 좋은 종목군들이 어디 있을까? 뭐니, 그래도 뭐, 아무리 뭐 시장이 안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반도체 업종으로 시장에 대해서 또는 경상수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42,000원, 42,000원 정도까지는 그 위수로는 좀 힘들지 않겠네 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4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그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10만 5천원, 뭐 11만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꾸역꾸역 하면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여전히 한 10만 5천원, 11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97,000원대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지금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럼 결국엔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 파동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봐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때 여기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계산 안 해봐가지고 지금 뭐 얼마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73,700원이고 차이가 저가가 이제 56,700원이거든요. 한 67,000원, 뭐 63,000, 67,000원인데요. 67,000원. 아,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에서 한번 걸렸네요.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또다시 다른 파동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내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67,000원대, 67,000, 66,000원대가 지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방이 됐습니다. 그 하방 자체에 대한 지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오늘 수급 자체도 바뀌었는 것 같은데, 오늘 수급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수급이, 하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외국인들 지금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들하고, 그냥 연기금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연기금이 바닥을 잡아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싸다는 생각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최태원 회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업황이 나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힘들다고 보이는 것뿐이지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워딩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업황 자체가 뭐랄까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반도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매출을 내주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조금 뭐랄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더 보는 게 맞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한 11만 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 10만 5천, 11만 원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셀트리온의 강세를 보였는데 바닥 의미를 두긴 어렵다. 네. 자, 일단은 요 전기전 접종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전 접종이 반등 넣으면서 IT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IT 종목군들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이 전기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곁다리에 이제 공급을 하는 코스닥의 IT 업체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주들, 우니가 IPS라든지 뭐 SFA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가의 매수가 들어가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까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IT입니다. 근데 IT가 죽어버리면서 바이오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가 올라갔고, 경협주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IT 종목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엔터주가 빠지더라도 IT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가 죽더라도 IT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예,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코스닥이다. 그래서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도 결국은 바이오가 무너지고 엔터주가 무너졌는데 IT가 회복하는 것이 더뎠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둔했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자체 바이오도 들어주고, IT도 조금 반등 나왔고, 엔터도 조금 반등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좀더 올라왔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계속 보시면, 셀트리온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셀트리온 강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올랐는데, 모처럼 올랐습니다. 진짜. 모처럼 올랐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둘수 있는 자리이기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해 바닥을 논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너무 뭐랄까 이제 딱 떨어지는 곳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65,000원대가 깨질 것이다 해서 깨졌고 지금 65,000원대 지지받고 지금 반등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기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안에 놓여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바닥에 대해서 여기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더 생각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또는 바이오 기업들이 과연 2분기 실적이 아 4분기 실적, 결산 실적이 과연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인가? 되물어봐야 되거든요. 너희 과연 실적 좋으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좋다고 얘기할까요? 나쁘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말을 안 할까요? 제 생각에 말을 안할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뻥을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유, 네, 안 좋은데도, 아우, 나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리 자체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조금은, 고가 권역에 대해서 저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의미 없는 뉴스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 바이오주들이 다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의미적인 부분도 크고, 제가 눈에 하는 얘기 좀 저도 셀트리온 좋아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오늘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경협주가 오늘 다시 한번더 상승했는데, 경협주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아세아, 발음이 헷갈리네요. 종묘, 이런 종목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비료주거든요. 어제, 짐 로저스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밤에, 그리고 내일 이제 민간 지원 차원에서 이제 비료주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뭐, 지금까지 예상했던 대로요. 근데,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는 못해요. 근데 이런 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다. 시장을 잠깐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금방 갈것 같지만 금방 안 가요. 뭔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시장이 완연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하지만 종목군들이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게 주식이거든요. 그냥 그런 시간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며칠 붙이냐면 1, 2, 3, 4, 5, 6거래일 동안 행보를 붙였습니다. 자, 6거래일이면 우리가 일주일 좀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비료주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개성공단이 열리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금강산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민간 투자에 대해서 완화는 있을 것 같은데,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민간 투자 권력 안에서 뭐가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경협에 대한 이슈 자체는 결국엔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우리가 수소차도 그랬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소차가 11월달, 12월달에 이미 매기세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였지만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신 거고 결국 그에 대한 성과 자체가 1월달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정책적인 흐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책과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 자체가 엮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선택을 하라.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식을 하는 거고, 그것은 테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월 말까지. 그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이런 분야 자체에서 민간 투자 분야 안에서 어떤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더 북한에 대한 이슈로, 대북에 대한 이슈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료주를 산다. 이러면 안 된다네. 이러면. 비료주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철도주 올라갔을 때 철도 산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가야 또 개성공단 관련주를 또 사야 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르기 전에 어떤 것또 분야가 있을까? 그냥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 투자 관련 안에서 성과가 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도적 지원 안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 다음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좀더 이런 경협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외국인 저가 매수, 투자 심리 확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사는데 여기 바닥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좋은 거는,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더 뽑아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더 매수가 유입된다고 판단하면, 이제 시장은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기관 애들은 항상 그래요. 바닥을 기관은 못 잡습니다. 지금도 보면 투신권이 조금 제가 계속 찝찝하다 얘기하는 게, 투신권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냄새가 기가 막히는 애들이에요. 사실 투신권이 이제 투자 신탁이고 결국엔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금액들인데 우리 펀드 물량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외국계도 있고 뭐 국내계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당히 뭐랄까 정보력 자체가 뛰어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섰다 보기엔 조금 힘들다. 다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막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돌아섰다면 신고가 갖는 종목권도 좀더 추가적으로 갈수 있죠. 근데 지금 신고가 갖는 종목권도 쉬어가 버리잖아요. 쉬어가 버리고 대신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권들에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림자가 시장에 들어오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증시가 얘기 나오는 게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주가는 올랐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전 업종이 올랐고 IT 종목군 반등 나왔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뭐 올랐습니까? 중요한 거 뭐였어요? 자, 상황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였습니까? 바로 2차전지라는 거죠, 지금. 이 2차전지 분야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조금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는 종목군도 있었지만 저는 이 2차전지 분야가 어느 정도의 반등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분기, 그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4분기 실적,
이런 지금 2차전지 분야 자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 물량이 많아요. 그럼 그 수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실적을 반영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애진처럼 막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간다, 그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수차로 넘어왔는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 부분 자체를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좀더 좋아지는 종목군들,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반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알코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참, 이 종목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사실 소외주예요, 소외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금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적인 뭐랄까요,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그리고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한국 알코올 이런 것들은 개별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가치주, 가치평가 주를 하는 분들한테 상당하게 뭔가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고 인기 많은 종목이에요. 뭐 우리가 옛날처럼 뭐 PR 가치 밴드로 매긴다면 지금 요 종목이 한 2.8배 정도. 상당히 저렴하죠, 사실. 분기 실적으로 따졌을 때 3분기까지 누적으로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초산 에틸이라고 있어요. 초산 에틸. 자, 초산 에틸이 뭐냐면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뭐 도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색소를 낼때 쓰게 되는 그 화학 재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일본산 초산 에틸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덤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한국 알콜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알콜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사실.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도 크게 없었고, 뭐 앞에서 반등이 크게 이제 나타났지만, 뭐, 여전히 이런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조금은 뭐, 당장의 시세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시세 자체, 하락의 하방에 대해서 지지 확률이 높은 종목,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한국 알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는 사실 자회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지바이오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LTC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LTC는 얼마 전에도 요 한번 했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급등을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넘어오는데, 요게 2차전지 관련주였죠. 2차전지. 그 전해질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휩소를 만들고 올라오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단에 있는 가격대까지 한번더 베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LTC, 요건 2차전지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고, 네 번째 조화제약인데, 자, 앞서서 제가 경협주에 대해서 민간 투자, 민간 지원 차원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 거기에서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개성공단은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붙을 것 같은데,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럴 가능성, 민간 지원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따져본다면, 저는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민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그런 조화제약은 이미 인도적 지원을 한번 해봤던, 의료 지원을 해봤던 업체입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가 한번 판단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돼지 복제 관련해서, 돼지, 최초로 이제 복제돼지를 만들어낸, 생명인데 만들어냈다고 표현을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생산해냈다는 얘기도 좀 그렇고, 뭐
복제되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자체가 우리가 좀더 유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앞에서 보면 여기 이제 9월달 뭐 주가가 한번 들썩들썩 거렸을 때가 있었고, 6월달하고 이때도 대북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가격대가 훨씬 더 많이 빠져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저는 충분히 뭐 승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앞에서 여기에 한번 들어올렸던 것은 그 돼지 복제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있었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감회도구에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종목 얘기를 드리면서 매끄럽지 못했는 것 같은데,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런 거는 너그럽게 양해를 좀 하시고, 뭐, 이틀 네이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구독하기 더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자, 요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테마 하는 거 아니에요. 테마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의 산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꼭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가 산업적인 변화, 뭐 구조적인 변화를 안다면 돈 벌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